아이씨. 해주고 이게 된다고? 와 이게 되네?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맹도 시리즈 바로 케이퍼 마스크입니다. 맹도 3등급이 발려있고요. 일단 맹도 3등급 맹도 같은 경우는 일정 확률로 공격시 이렇게 맹독이 터집니다. 등급 3등급이 제일 높고요. 기력 소모 없이 무제한으로 타격 효과가 있으면 무조건 터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족한 데미지에 이 키퍼 마스크를 참 보완해주기 좋은 커스텀이죠. 그리고 일단 키퍼 마스크 기술 보여드리고 실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퍼 마스크는 어택 마스크가 이제 공격형이면은 키퍼는 반대로 방어형이겠죠. 그래서 반격기가 일단 두 가지 있습니다. C공격은 데미지를 주는 이 데미지용 반격기, 그리고 X반격기는 날리기용, 그러니까 번지용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C공격 그리고 X공격, X는 데미지가 없어요. 점프 X도 데미지 없고 대쉬 X도 데미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데미지가 좀 부족하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맹독이 되게 좋습니다. 일단 뭐 보통 플레인을 이렇게 때리다가 돌리고 때리고 돌리고 때리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약세는 카운터가 있어요. 카운터를 맞추면은 C 카운터는 3번 때리고 에어본, 그리고 X 카운터는 두 대 한 대 때리고 날리기, 그리고 달리면서 카운터는 그 똑같습니다. 달리면서 카운터 쓰고 C나 X를 누르면은 이렇게 카운터가 나가요. 아니네, 그냥 C를 누르면 나가네요. 그리고 반격기 패스하기 카운터는 이렇게 엘보 하면서 카운터 자세를 이행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긴 한데 실전 잘 씁니다. 그냥 악령의 파티처럼 쓰면 돼요. 그럼 실전 가서 오늘 여러 가지 캐릭터 있으니까 어울리는 조합도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아가 출발. 자, 파괴승 점피 살아있습니다. 어차피 데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키퍼 마스크 자체가 데미지를 뽑으려고 하는 악세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번지 악세예요. 이게 방어형은 맞는데 사실상 이제 번지를 위주로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번지 악세 맞습니다. 자, 계속 헷갈려 하죠? 심리를 계속 걸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제 1타를 막을지 2타를 막을지 아니면 비판정 필살기를 막을지 이걸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이죠. 안 걸립니다. 원. 근데 무적이구나. 원. 자, 계속 저는 이제 감봐주다가 상대방 이제 막 반격기 노리는 거, 역반 노려주는 거죠. 해주고 1번은 일부러 안 쓴 거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주고 1, 2. 자, 맹독 터졌죠. 1, 1. 일부러 못 맞출 척 하다가 반격기 1, 2 해주고 개기면 죽죠. 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근접이 진짜 셉니다. 역반 1타 뭐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접을 상대방 이길 수가 없죠. 붙었다 가정할 제가 뒷판점 필살기 썼으니까. 그래서 일단 되게 센 점을 이용해 주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고 1, 2 막아주고 1, 1. 자, 먼저 세 이거 2타죠. 어떻게 해야 돼? 이때 뒤돌고 네, 막으시면 됩니다. 저거 뒷판정이에요. 1 살짝 틀어주고 1, 1 일부러 카운터. 그래서 꿀팁 주자면은 측면으로 맞추는 거 못 맞췄을 때 카운터 써주면 은근 잘 걸립니다. 약간 국민 콤보라 해야 될까요? 1, 1, 1, 1, 1, 2, 1, 1 2타 막아주고 1, 2, 1, 1. 아! 야, 깡패리 어딨어 세상에. 아니지. 아니 깡패를 써버리네. 이건 지성을 포기한 거죠 순간. 나 역반 노리고 있었거든. 계속해서 내가 공격하는 입장이긴 한데 상대방이 좀 이제 내밀게끔 해줘야 돼요. 안 내밀면 나의 이득이기 때문에 뭐 내밀기 계속 해주세요. 해주고 안 끝나죠. 끝날 수 있었는데. 아, 귀여워. 자, 파괴선 점피를 뭐 이때 한번 써주거나 아무 때나 계속 상대방이 반격기를 좀 쓰게 해주세요. 반격기를 좀 쓰게 계속 닦아줘야 돼. 이번에는 필살기 일부러 안 쓰고 해주고 딜키 해주고 원 1, 2. 아, 봐봐! 강철이 막았는데! 아하하하하! 잤다. 일로와, 새끼야. 1, 2, 1. 역반 뻔하죠? 아, 까비. 아, 무적 안 걸리고. 역반. 아, 번역기 이렇게 안 나가. 아, 귀여워. 뭐,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이긴다는 게임? 카운터. 일부러 빈틈 보여줘, 카운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파괴성 자체가 점필이 있어가지고 제일 무난해요. 여러가지 캐릭터가 있지만 일단 첫번째 캐릭터는 네, 파괴성이었습니다. 어머, 한번 더. 일단 쇼크톤파네요. 저거는 쇼터는 이제 방어되죠? 그러니까 격투가 스피드로는 방어됩니다. 바로든. 자, 반격기 날려주고 해주고 평타. 아이고 실수. 아, 살려줄게. 일라 일라. 한번 살려줄게. 다시 가. 원 투 원 해주고 축 한번 틀어주면 대가리 돌아가지고 바빠서 원 투. 자, 바쁩니다. 이렇게 측을 틀어주면은 애들이 살짝 정신이 없어요. 원 귀여워. 어, 끝나나? 아니, 억울합니다. 예? 이런 불합리한 게임. 내가 열심히 답했는데 한 방에 죽는 이 불합리한 시스템. 야, 죽여버릴 걸, 씨. 원, 투, 그리고, 형, 발도. 애들이 근데 심리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막을 생각이 없다. 그냥 일단 무조건 빼고 보네. 이러면 나도 뭐 어쩔 수 없죠. 예, 저렇게 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해줘야죠. 안 죽어요. 이거는, 뭐야 저거. 안 죽고. 아이. 천천히. 오케이. 아이고, 일단 캔슬했다. 원, 투, 아래. 그냥 대식스 왔네. 이런 거 가드 해줘야 되는데. 새끼가 하는 거 보고, 이거 하는 거 보고. 해주고, 끌면 죽죠? 아, 안 죽었네. 조준. 삑! 오케이, 나이스. 당하니까 빡친다. 뉴비들 얼마나 빡칠까, 씨. 내 독이 정말 좋죠. 안 돼, 너 집중한다. 다 막아줄게. 들어와. 지금부터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안 되죠. 그럼 한번 살려, 한번 더 살려! 아, 까비. 안 되지, 안 되지. 어디서 지금 계속 번지만 노리는 모습. 일단 이제 검은데, 좀 발도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상대방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할 것만 해. 상대, 내가 가듬하니까. 그래서 살짝 좋진 않았다, 느낌이. 자, 막판. 야수입니다. 야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록 소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차피 데미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다가 이제 비상용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전략 중 하나죠. 그래서 야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커스텀이 아니더라도 이제 2페이지까지 있다 보시면 돼요. 그 와중에 얘는 왜 노악세를 했냐? 원 투. 자, 상대가 째면 나도 계속 질러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개기면 그때부터 이제 데미지를 뽑던지 번지를 하던지 하는 거죠. 오, 무퍼 안 되지. 오, 무퍼. 야, 잠깐만, 이 새끼 맹독인데? 저 내 맹독이 아니에요, 저거. 저 새끼 맹독, 잠깐만. 제 맹독인데? 방금 맹독 터졌는데? 아니, 요즘은 다 맹독을 바르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다가, 진짜 불리한 상황이 올 때 이제 각성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올 것 같은데? 한번 가져올까? 이쪽. 아, 반향 틀리면 헷갈리죠. 반향이 틀리면 머리가 아파요. 반향이 틀리면 머리가 아파요. 만약에 틀리면 머리가 아파요. 헷갈리거든요. 이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려. 원. 약간 철권 치면 하단 조금씩 짤짤 넣는 거? 그러다 변신해주면 됩니다. 보통 2단계 변신이 좋아요. 자, 야수 팁. 대시시. 이게 좋습니다. 이게 사기 기술이에요. 이거 하다가 넘어가는 척 하다가 점프 엑스. 이게 약간 초인의 상위환이거든요. 내려 찍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딱 밤한테 때려주고 혹은 이제 각 보다가 상대 가다 보면 넘어가서 딱 밤. 혼날 뻔했죠. 딱 밤. 아유, 이기겠다. 아씨. 잘하네. 상대 가드를 좀 하다 보니까 너무 뻔했다 기술이. 이럴 때 내가 수비 줬어야 되는데. 자, 다시. 자, 마지막 이길 수 있어요.
집중한데? 자, 집중하죠, 이상고, 이 사람. 나도 집중합니다. 일부러 안 쓰, 일부러 뒤로 안 쓰는 거지, 일부러. 일부러 지금, 일부러 안 쓰면은 헷갈리지, 끝났죠? 어, 다리 부분에서 이렇게 층 틀어서 하면 끝납니다. 구름전에서 약간 응용하시면 되는데, 네, 이런 식의 플레이. 아, 뭔가 좀 아쉬운데. 거모, 거모 한번 더 해볼까? 자, 일단은 제보받은 막판. 다크엘프. 반격기 X 이외에 깃발기가 된답니다. 심지어, 기소모도 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필살기도 좀 데미지 들어가지 않을까? 원, 투, 원, 투. 자, 필. 원, 투, 원. 아이씨. 해주고, 이게 된다고? 와, 이게 되네?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요, 이거? 오, 번지럭은 비슷비슷한데, 일단 이거 된다는 게 되게 좋다. 오, 괜찮네요. 아니, 그 와중에. 이게 씨, 컴퓨터지, 뭐야, 이게. 너 컴퓨터야? 뭐, 너 컴퓨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너 컴퓨터야? 아니, 이 친구 이거 컴퓨터네. 아니, 씨. 아니. 아니, 진짜. 대단한 새끼. 자, 그래. 지금 작전을 보여줘봐. 무슨 작전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피가 없으니까. 자, 무슨 작전 있을 거야? 빨리 해봐. 자, 마지막 너의 작전을 보여줘. 뭐, 작전 없어? 아니, 그거밖에 없는 거야? 자, 뭔가 작전을 좀 보여줘봐. 역시 약간 게임도 배워야 된다. 저기 본능적으로 안 된다. 네, 일단 이렇게 키퍼 마스크였고요. 상점에서 여전히 구매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지만 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파괴승. 좀 이제 난 힙스타를 즐기고 싶다. 야수 뭐 다크엘프 추천드리겠습니다. 노크는 여기까지.